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한국 라이브 방송입니다. 네, 어제 낮에 접속하셨던 분들이 이제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어제는 저희가 낮에 일본 쪽하고 잠깐 콜라보레이션 라이브 방송, 일본 쪽 분들한테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말씀을 많이 못 전달드렸어요. 죄송해요. 오늘은, 네, 한국 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넬리스트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입니다. 저희가 보통 한국은 저녁 시간에 좀 많이 해요. 예, 네, 근데 어제는 이제 좀그 내일 일본 쪽 TAT하고 콜라보레이션 라방이었기 때문에 2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은 저녁에 많이 하죠. 8시, 9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속이 편하네요. 항상 이제 해외분들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일본도 할 때도 있고, 대만이나 이제 미국 쪽 하시는 분들, 글로벌 쪽은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좀할 때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국 분들 라이브 방송할 때가 좀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콘니치와, 아, 곤방와. 아이쇼.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진행할 라이브 방송 아트는 두 가지 아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아, 타일랜드에서 오셨네요. 하이. 이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나는 영어 얘기 나오면 되게 순간 당황해요. 타일랜드 분도 오시고, 저희가 며칠 전에 알았는데, 저희 아이셀 한국 라방 있잖아요. 의외로 외국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댓글에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아, 한국말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해외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간혹 댓글을 영어로 좀 달아달라고 부탁드릴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진행한 아트부터 살짝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이렇게 저희가 미리 사전 공지를 했던 게, 오늘 내일 라방을 할 건데, 이렇게 두 가지 아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의 아트죠. 저희가 아트 라방을 할때 항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보통 한 두세 가지를 같이 보여드려요. 왜냐면 저희가 옛날 때부터, 옛날 한 10년 전부터 세미나를 전국을 돌아다닐 때 항상 했던 게, 아트를 한 가지만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살롱마다 본인 살롱에 어울리는 아트들이, 왜그잘 고객층이 있잖아요.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고객층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애기들도 있을 거고, 뭐 대학교 앞에 계신 분들은, 여대 앞이나 뭐 이런 데 앞에 계신 분들은 깜찍한 아트 이런 걸 좋아하실 텐데, 저 밑에 있는 아트 되게 깜찍하죠. 네온아트. 근데 40, 50대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아트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 내 살롱의 타입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좀 극과 극의 아트를 준비를 하는 게, 밑에 있는 요 네온아트가 맞으시는 살롱이 있을 거고요. 반대로 좀 고급지고, 좀 이제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 좀 있어 보이는 아트, 은은한 아트를 선호하시는 살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요렇게 두 가지를 오늘 동시 진행을 할 건데, 둘다 저희가 항상 라방을 할때 이제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보시면은, 아, 그리는 아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이제 조금 더 쉽게 하시는 꿀팁들을 항상 같이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 위에 보여 위에 있는 요 마블아트라던가 네온아트라던가 조금 더 선생님들이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특히 별 같은 디자인은 이게 눈이 몰리게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하는 방법 오늘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풀기 할까요? 손풀기니까 마블부터 할까요? 마블이 아무래도 좀 얘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마블 어려운데요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블 아트 요 아트가 생각보다 되게 금방 하실 수 있는 아트여서, 저희가 약간 좀 손을 풀고 저희도 이제 오자마자 갑자기 딱 집중해서 딱 하는 할때 손을 좀 풀고 하면 아트가 좀더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온을, 그러니까 위에 마블을 먼저 한번 하고 손을 좀푼 다음에 조금 더 정교한 아트인 네온아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 안에 아트가 무지 많네요. 그냥 바로 앞에서 떼서 붙이시라고. 다 하나요? 얘기해, 나 오늘 팀장님 휴무인가요? 그런데 아니요, 지금 옆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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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팀장님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세트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각자 잘 지내요. 근데 라방 할 때만 뭉쳐요. 약간 오래된 부부 같은 사이. 팀장님 손 보였어요. 이제는 팀장님 손하고 내 손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하긴 되게 대조적이기는 비교된다고 해야 되나? 팀장님은 되게 손이 좀 가늘거든요. 근데 저는 많이 통통한 편이어서 아마 선생님들이 보시면 아 팀장님 손, 내 손 다 아실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마블아트부터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왜 이렇게 화면이 이쁘지? 밑에 배경 뒤에를 좀 샤방한 걸 내가 깔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되게 화면이 되게 이쁘네요. 내가 근데... 오늘 세팅을 정말 공지를 했어요. 그러네요. 저희가 어제 일본하고 콜라보하는 라이브 방송은 저희 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튜디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전체 다 이동했다가 오늘 다시 재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더 예쁘게 잡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좀 되게 화사한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아 많이? 그래요? 많이 자, 많이. 그러면 마블아트부터 가볼 건데 네. 오늘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살짝 프로모션을 말씀드리면 어떤 거 필요하세요? 아 저희 블룬디 컬러 보고 네. 싶어요. 어 오늘 라방은 저희가 그 라방 프로모션 상품을 따로 기획을 한 게 있어요. 언제나처럼 마찬가지지만 라방 동안에만 한정으로 할인 판매를 지향을 하고요. 어 라방이 끝나고 한 이틀, 3일 정도 있으면 그 사라집니다. 그 상품은 그 할인 금액으로 남아 있지 않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선생님들한테 공지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뻐 보여. 아, 진짜 오늘 샤방하다고요? 간혹 한 번씩 스튜디오로 옮겨야 되나? 그럴래요? 난 힘들어 죽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블론디 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사용하는 요 마블아트는요, 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냐면, 베이스 컬러를 그냥 일반 누디 젤을 사용을 한 게 아니라, 조금 눈 속임을 할 수 있는, 좋은 말로 해야겠다. 나쁜 말로 하면 안 되고. 그치. 네. 자꾸 그렇게 사기 네. 캐릭터를 가면 안 돼요. 아, 사기 캐릭터?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좀 더 선생님들이 이게 이 골드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안 해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 괜찮다. 아,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할래. 눈속임이 가능한 아트예요. 내 스타일대로 얘기하겠어. 네, 좀 럭셔리하게 뭘 많이 가죠. 하지 않아도 대충 해도 네.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 베이스 컬러가 그냥 이건데. 바르기만 해도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조금 또 지저분해지긴 했지만 아, 괜찮아. 화면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35번 천임의 네. 35번을 손에 발랐는데 이런 느낌으로 그냥 노멀하게 쓸 수 있게 누드 톤이면서 펄감이 같이 있어가지고 되게 네. 편안하게 바를 수 있는 컬러가 블론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컬러를 베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마블 디자인을 할 건데 네. 어제도 요 컬러를 가지고 저희가 좀 디자인을 했어요. 우리 그래도 한번 발색은 해야 되지 않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마블 하려면 발색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바르고 들어갈게요. 몇 번이죠? 1, 2, 3, 4. 기본 1번하고 제가 손에 바른 거 요거 두 개만이라도 네네. 근데 사실 이 컬러도 이쁘긴 한데 우선 봄이니까 좀 화사하게 갈게요. 내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하지마. 아니 그러니까 순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제 한국 분들은 다 이제 예쁘다고 하시지만 네. 이게 순위가 랭킹이 이렇게 정해 일본에서는 이렇게 랭킹 순위가 정해지거든요. 항상 판매가 판매 시작되고 나면 판매 랭킹. 네. 근데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아다시 나마요 잊었다. 가있다. 아, 죄송해요. 갑자기. 아, 저기 일본어로 적어주신 분이 있어서.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곤방와. 자, 보시면 일본에서는 이제 블론디 젤이 이제 나왔어요. 한국은 좀 더 일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 세계에서 아이셀이 본사가 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컬러, 모든 상품은 항상 한국을 먼저 보여드려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되게 뭐 대만이라던가 홍콩, 야, 미국도 요새 되게 빠르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3일 전에 런칭을 했고요. 요 컬러 핑크가 2위였습니다. 이뻐. 이뻐. 난 핑크 좋아해. 그냥 이뻐. 네. 이 1, 2, 3, 5가 2위였고요. 1위가 뭐였냐면 뭐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발랐던 컬러.
34번? 1, 2, 3, 4. 아. 딱 넘버도 딱 정, 1, 2, 3, 4. 아, 번호도 럭키네. 아, 그죠? 번호도 1, 2, 3, 4. 1, 2, 3, 4가 예. 약간 화이트 펄, 화이트에 네. 약간 펄감 있는. 네. 왜 그러냐면 1, 2, 3, 4가 이제 약간 베이지, 화이트 베이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트하기 좀 쉬운 컬러예요. 아무래도 베이스가 좀 화이트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하고 좀 다 잘 맞아요. 근데 실은 손에는 그냥 화이트만 바르면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저는 이제 요 핑크 베이지나 핑크. 아니면 베이지 컬러는 저는 은근 퍼플 컬러도 되게 예뻤거든요. 그 좀 이따 마블 할 때는 다른 컬러도 좀 살짝 보여주세요. 금펄이 다 들어있어서 고급지다고요. 저희가 노렸던 거죠. 저희가 블론디제를 출시를 하게 된 이유가 누디 컬러 바르고 위에 또 금박을 붙이는 게 귀찮아서였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저희가 되게 귀차니즘이 심한 테크니션들이거든요. 좀 쉽게 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뭔가 아트를 할 때 많이 하지 않아도 좀 많이 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젤 없을까 하다가 젤 처음 생각했던 게 달마시안이었고 그 다음에 아, 검정칩 말고 좀 고급스러운 컬러 안 돼? 라고 해서 나온 게 골드칩이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컬러가 몇 번이었죠? 1, 3, 7이었나요? 네, 지금 6번은 안 바르고 아, 지금 네네. 7번으로 넘어갔어요. 아까 7번 얘기가 살짝 나와서 네네, 그냥 제가, 말하시는 동안에 네네. 지금 저희 팀장님은 약간 습관적으로 좀 도톰하게 바르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 그래도 지금 아주 올려서 바르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저는 완전 눌러 바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기호에 따라서. 네. 근데 저는 완전 눌러 바르는 스타일이고 지금 연한, 여리여리한 생긴 거와 다르게 되게 여성스러운 스타일이고요. 은은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저희 팀장님은 은근 저와 다르게 좀 강한 거 좋아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발색이 눌러 바르시면 더 연하게 나오고요. 지금 팀장님이 좀 약간 노멀하게 바르셨어요. 노멀하게 발랐어요. 네. 왜냐면 이제 투명이다 보니까 네. 너무 눌러 바르면 또 색깔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거면. 그래서 근데 약간 눌러 바르잖아요. 그럼 와인을 와인 컬러 같은 포도주 색깔. 근데 은은한 그쵸? 포도주에 금가루 뿌렸어. 그리고 이 컬러 이게 컬러가 브론디 컬러가 이번에 컬러가 되게 잘 나왔어요. 네. 카키 아까 되게 예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카키가 네. 생각보다 손에 발랐을 때 진짜 예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 2, 3, 9가 약간 연한 그 이게 포도색. 포도? 아, 그 라일락? 아니, 포도. 포도야? 알았어. 먹는 걸로 갑시다, 우리. 자, 포도. 먹는 걸로 갑시다. 이렇게 자, 퍼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지금 마블을 하실 때도 보시면 저희가 블론디 젤이 작가 차트판 살짝만 옆으로 좀 보여주겠어요? 앞쪽에 보이시는 밝은 톤 세 가지 컬러 있죠? 요 컬러 시리즈는 좀 베이스 톤으로 사용하기 좀 좋으실 거고요. 137부터 1239번까지는 포인트 컬러로, 그러니까 왜 마블 중간에 크랙을 넣는다거나 좀 진한 색이 좀 그라를 넣어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1237부터 1239번을 같이 써주시면 되게 고급지게 대리석 아트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베이스 컬러를 많이 썼던 게 일본에서는 1, 2, 3, 4가 1위였고요. 2위가 1, 2, 4, 순서대로였구나. 1, 2, 3,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순서대로 처음에 세 가지 컬러가 이렇게 순위가 정해졌어요. 지금 아이스젤 요 블론디 젤은 네 한국에서는 대신 30% 세일을 해드리는 대신 세트 판매로 하고 있습니다. 맨날 신상 나온다고요? 아 이거 맨날 안 하는데 이거 좀 나온 지 됐어. 네, 통장.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만 통장은 인정하는데요. 대신 이제 살롱에서 많이 매출을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에 자 아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베이스 컬러가 지금 저희는 광탑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요 마블 아트도 광탑으로 디자인할 거냐 매트탑을 할 거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자재가 조금 틀려요. 자 오늘은 블링블링 라인이거든요. 자 그러면 실은 이 마블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한 이 아트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 마블 아트예요. 무슨 색을 하지 고민이네. 중간 거. 중간 거. 퍼플 해주세요 그러면. 알겠어요. 약간 핑크 같기도 한 퍼플 컬러.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컬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 네온 사인 아트 끝났나요라고 하시는데 저희 이제 시작이에요. 예, 이제 시작이고. 마블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네온 사인 아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팀장님 거의 브러쉬 안 썼죠? 브러쉬? 살짝 썼잖아요. 살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마블 아트를 하실 때 브러쉬로 컬러를 많이 믹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부자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부자재라고 젤하고 잘 혼용을 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많은 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되게 쉽게 쉽게 마블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베이스 컬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네. 34번. 34번. 34번 네. 기본 펄감이 같이 있잖아요. 블론디 네. 컬러라서. 그래서 블론디 컬러를 이거 색 세 방향으로 네. 그냥 살짝만 바르는 형태로 갈게요. 네. 자, 보시면 첫 베이스 컬러부터 한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거의 우윳빛 안에 골드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 골드칩이 들어가 있는 효과가 뭐가 있냐면요. 실은 얼룩은 잘 안 져요, 이 컬러 자체가. 근데 정말 덕지덕지 대충 발라도 이 골드칩이 있어서 자동 그라데이션 된다는 느낌?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베이스 젤 바르신 위에다가 약간 사선으로 떨어지게끔 화이트 베이스 블론디를 발랐고요. 자, 여기다가 몇 번이죠? 31번. 네. 요 컬러는 한번 컬러 차트도 네. 준비해 주세요. 1, 2, 3, 1번이 먼저 바르고 네. 계셔 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컬러가 없는 부분에 살짝 덧바른 느낌으로 서로 어우러지게 마블을 해 주시면 되세요. 네. 자, 요 컬러는 뭐냐? 네, 요새 대세 중에 대세인 로맨틱 글로우 컬러입니다. 로맨틱에서 약간 화이트의 네. 퍼플 컬러인가? 베이지 컬러인데 빛에 반사되면 핑크빛이 올라오는 컬러거든요. 그쵸. 여기 보시면 약간 글로우 느낌의 컬러가 네. 같이 들어가 있어서 골드퍼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 되거든요. 네. 레벨링도 지금 벌써 다 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큐어 살짝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 컬러 살짝만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새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이제 일본은 아직 요 컬러 출시를 못했는데도 아 세트 판매가 시작했구나 일본도 세트 판매가 시작이 됐네요. 네 근데 얘는 진짜 올리자마자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게 요 컬러가 약간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색이 막 자꾸 바뀌죠. 지금 저희가 1, 2, 3, 1번 베이지 화이트 베이스 컬러인데 빛에 따라서 약간 오렌지도 보여지고 핑크도 보여지는 것 같고 되게 여러 가지 컬러가 보여지죠. 이건 좀 많이 눌러 바른 것 같아요. 네, 이건 좀 얇게 바른 컬러인데요. 로맨틱 글로우의 테마가 뭐냐면 그냥 파우더 컬러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바르면 파우더의 오로라 광택이 그냥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눌러 바르시면 이게 지금 눌러 바른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건 투명감을 보이게끔 바른 네. 컬러예요. 보시면 이렇게 완전 파우더 빕인 것 같죠? 네, 지금 옆에서 그냥 컬러만 발랐을 때도 이렇게 핑크빛 느낌이 다 네. 나는 느낌으로 되어 있는 글로우 느낌이 있는 그래서 저희가 로맨틱 글로우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거는 31번 네, 요 베이스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화이트 베이스 컬러예요. 컬러 자체는 화이트인데 빛에 따라서 핑크빛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요 컬러랑 화이트의 블론디 컬러랑 대충 이렇게 갖다 묻혀서 네. 묻혔다라고 해야 되나? 묻혀? 네, 갖다 묻혀서 마블 같은 느낌 베이스를 먼저 깔았습니다. 네. 자, 큐어링 끝났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먼저 베이스 컬러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파우더를 비빈 듯한 광택 있는 느낌으로 지금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파우더를 하지 않아도 광택 느낌 나게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제 마블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먼저 뭘 하나를 네. 보여드리려고요. 중간에. 네. 자, 지금 마블 디자인을 하실 때 선생님들한테 좀 약간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개가 들어가면 확실히 예뻐요. 펄 그 마블 디자인 자체가 자개가 들어가면 예쁜데 이거 한번 소개했죠 우리? 저희가 저번에 한정판으로 딱 판매했었던 딱 100세트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아직 조금 남았어요. 한 20몇 세트 남았어요. 많이 남지는 않았고 이제 저번에 한 라방 하루하고 할인했을 때 딱 80세트 이상 나갔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이제 한 20몇 세트 정도 남았는데 요게 저희가 지금 중간에 잠깐 내렸다 다시 올렸거든요. 오늘 라방을 해야 되니까 그 사이 다 판매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근데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아이스 얼음 리프라고 올렸었죠. 요 너무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해요. 이건 아직 일본에 안 들어갔어요. 한국이 먼저 보여드려요. 아직 물량이 안 돼서 지금 일본에 못 넣고 있어요. 이거 컬러 차트 있죠? 네, 있어요. 요거는 자개를 대신하는 부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자개를 넣으면 참 좋은데 예쁜데
이 자개가 아무래도 좀 두께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마블아트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되게 많이 두꺼워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리프라고 하는 애는 이게 날리는 거 보이세요? 그냥 지금 미경화제를 위에 붙이고 있는데 이게 폴폴폴 날려요. 그래서 안에 찢어 쓰세요. 아, 그 뚜껑이 껴서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뚜껑에 있는 걸 브러쉬로 딱딱딱 긁어서 저도 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컬러를 좀 약간 랜덤으로 해서 올리고 있는데, 자 지금처럼 약간 이렇게 좀 살짝 떠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얘가 얼마나 얇냐면 그냥 브러쉬로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철석 붙어요. 저희 아이시젤에 혹시 골드 미러 리프라고 해서 골드랑 실버로 되어 있는 리프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거와 같은 두께예요. 굉장히 얇아요. 근데 광빨은 벌써 끝났어요. 솔직히 아트 대충 그냥 마블 여기서 끝내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여기 보이세요? 지금 네. 저희가 이게 글라스 아이스 리프라고 했잖아요. 아까 줌이 땡겼어요. 자신 있을 보시면, 때 줌이 땡겨. 그걸 보면 그 아이스의 그 얼음 효과가 네. 이 필름 하나로도 다 효과가 나거든요. 네. 사실 그냥 살짝 저는 이제 한 가지 붙여도 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네. 그러면 같이 밑에도 글로 느낌이 있고 위에도 아이스 리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빛이 사방에서 다 이제 어우러지는 느낌이라는 게 보이실까요? 보시면 약간 무슨 메탈릭 같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잘 보시면 밑에 베이스 가장 메인 센터에는 골드칩이 들어가는 블론디를 썼고요. 양쪽 사이드 부분에는 파우더 비빈 것 같은 느낌의 미경화제. 미경화제를 그냥 하나씩 붙여. 로맨틱 글로우 컬러를 썼기 때문에 이미 약간 파우더 비빈 듯한 느낌을 베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위에다가 지금 저희가 그냥 정말 대충 그 얼음 리프만 몇 가지, 한 두 가지 컬러만 동시에 그쵸. 올린 거거든요. 근데 나는 마블 말고 그냥 이 정도도 딱 좋아. 그러면은 진짜 이 정도면 돼요. 그냥 여기서 탑 바르면 그냥 끝내셔도 여기서 되거든요. 여기서 끝. 근데 아무것도 안 하셔도 자, 저희는 되고. 이제 마블 디자인까지 갈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야 되나요, 우리? 아, 가야 돼요, 그래도. 근데 미러 리프를 밑에 깔아 놓고 위에 마블을 하면 되게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되게 영롱한 마블 디자인을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그러니까 했는데도 많이 뭘 안 해도 많이 뭐 안 했어요. 뭐 안 해도 그냥 끝.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지금 네.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컬러감을 조금 더 줬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뭐 핑크 컬러도 있고 사실 이 핑크에는 로맨틱의 핑크를 썼고 이거는 옐로우를 썼고 근데 거기에다 조금 더 컬러 느낌을 더 주려고 저희가 하나를 더 쓸 거거든요. 죄송한데 잠시만요. 마리 선생 곤방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마 니혼고 노 오헨지와 좋도 지마코 오네가이 시테모 요로시 데쇼우카? 요로시쿠 오네가이 시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자, 마코 아라다시 한국어 대 샤베리마스. 스이마센 오네가이 시마스. 네. 아, 제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저희 에듀케이터 선생님이 들어와 계셔서 일본어 선생님들 질문 들어오시는 거 어제 라방 이후부터 일본 분들이 유독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일본 답 좀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자, 그래서 자 지금 컬러 베이스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 위에다가 약간 컬러감이 입힐 때는 저희가 어떤 제품을 많이 쓰냐면 뭐를 쓰나요? 먼저 화면에서 보여주시고 나서 아, 뭘 잠깐만요. 쓰나요? 라고 해주세요. 밑에 네. 떨어질까봐 뭐 좀 받쳐야 될 것 같아요. 아, 알았어요. 자, 너무, 보시면 너무 줍니다. 알았어요. 줌 아웃 해드릴게요. 자, 마블 리퀴드 썼어요. 제가 그냥 먼저 말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숨 넘어가세요. 지금 보시면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마블 리퀴드 원액을 사용하는 제품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원액하고 이제 좀 희석된 제품들하고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액 같은 경우는요. 그걸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도 장미가 그려져요. 저희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죠.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으니까 이걸로 수채화 물감처럼 장미 그리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희석된 제품들은 그 장미가 안 그려지거나 이렇게 색이 딱 남지 않고 퍼지는 번지는 느낌이 원액 애들은 돼요. 근데 희석된 애들은 그냥 딱 맺혀있다고 해야 되나? 위에 동그랗게 똥 떨어지고 끝.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를 하실 때 조금 더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느낌을 하실 수 있는 게 지금 저희가 퍼플 컬러랑 퍼플 컬러 11번하고 약간 핑크 계열이 6번?
약간 자주빛 핑크 같은 컬러를 살짝 S 느낌이 난다는 느낌으로 대충 올렸어요, 지금. 정말 대충 얹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컬러가 네, 대충이 어렵죠. 그냥 손 대충이. 가는 대로 네, 손 가는 대로 쓱쓱. 자, 근데 지금 사용하는 컬러는 2번입니다. 근데 2번은 옐로우 컬러예요. 자, 근데 선생님들 여기서 한 가지 원액인 원액으로 되어 있는 리퀴드 애들이 장점을 하나 알려드리면 진한 컬러로 디자인을 하시다가 어라 나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밝은 톤의 컬러 옐로우라던가 그린이라던가 그런 컬러로 위에 다시 떨어뜨리시면 색이 좀 지워져요. 그 원액인 제품들이 좀 약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위쪽에 팀장님 약간 약간 줌인 한 번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보시면 노란색도 살짝 떨어뜨렸고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툭 대충 얹었는데 밑에 이 리프가 깔려 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더 크랙이 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거를 올리실 때 네. 너무 제가 지금 페이퍼를 밑에 깔고서 이렇게 네. 컬러를 양을 조절하면서 올렸거든요. 네, 소량씩 올리는 거고. 왜냐하면 손톱은 팁보다도 더 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올리지 마시고 질문이 하나 들었는데 오버레이 안 하고 해서. 올리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지금 저희 오버레이 안 하고 그냥 바로 위에 올렸습니다. 그냥 바로 올리셔도 돼요. 왜냐면 원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리프 자체가 워낙 광택이 좋아서 뭐 녹는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리프 위에다가 그냥 바로 떨어뜨렸고요. 대신 나중에 이제 코팅은 해주셔야죠.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약간 마블 느낌이 살짝 갔죠. 그러면 내가 디자인이 좀 너무 강하다 싶은 부분은 약간 아이스 클렌저 아시죠? 저희가 아트 할 때 매번 사용하는 아트용 클렌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클렌저를 가지고 살짝 마블의 사이드 부분, 그러니까 센터 부분이 아닌 사이드 있는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하셔서 약간 조금 더 그라시킨다는 느낌? 조금만 더 떨어뜨리셔서 그러니까 약간 지워준다는 느낌? 약간 번지는 효과를 더 내주는 게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서 조금 더 번진 효과를 좀 살짝만 더 넣었어요. 잠깐 줌인 당겨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아까보다 사이드 있는 이 마블 번져있는 옆에 있는 사이드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연해진 걸 느껴지실 건데 이제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마블 리퀴드 아트를 하실 때 클렌저를 올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리프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올기가 없는 네, 그러니까 냄새 맡았을 때 소주 냄새가 난다거나 색깔이 그냥 투명한 네, 그런 클렌저를 사용을 해주셔야 리프팅이 없다는 거. 보통 딸기 색깔, 뭐 딸기 향 나고 좋은 향 난다. 그럼 이제 그건 오일이 들어간 클렌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으로 희석한 제품처럼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시면 리프팅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은 조금 삼가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네 디자인 해주셨으면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저희가 여기 위에다가 세정 씨 뭐 바르고 있어요? 지금 호일 립치. 오래간만에 등장하네요. 이렇게 빨간 딱지를 오랜만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빨간 딱지. 빨간 딱지. 왜냐면 저는 헷갈려가지고 그 스티키들은 그린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빨간색. 빨간 딱지와 초록 딱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호일 랩젤을 꺼냈다라는 건 자 호일 붙인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무슨 호일을 붙여 이러실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바르지 마시고요. 사실은 살짝의 효과 그 마블 효과만 살짝 내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크림 느낌 크림 같은 느낌? 여기 자. 보시면 살짝 레이스 같은 느낌도 나고 하얀색의 무슨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젤로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다른 부자젤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초창기 때 말씀드렸어요. 브러쉬를 거의 안 썼다고. 아 그러네. 그쵸, 브러쉬를 브러쉬 한 번도 안 들었어 지금. 아 이따가 들긴 할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게 군데군데 그냥 그러니까 대충 발려. 대충 발려고 30초 정도 큐어링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필름을 쓴다는 거겠죠? 네, 근데 필름을 뭘 쓰길래? 뭘 이거, 쓰길래? 이거 쓰고 싶어서. 자, 이거는 저희 아이스젤 아시는 분들은 좀 왜냐면 이 필름이 아이스젤밖에 없어요. 이 파우더는. 이게 파우더 겉에, 필름? 겉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것 같지만 뒤로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매트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요, 그 비닐 필름에 화이트 파우더를 지금 뿌려놓고 건조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뒷면을 만져보시면 되게 매트하고 뭔가 까칠까칠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파우더를 정말 얇게 전체적으로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크랩 같은 디자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필름이에요. 네. 이거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살짝 네. 구겨주세요. 사정없이 구기실 때도 됩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구기실 때 하나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파우더를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구기다 보면은 뒤쪽에서 살짝 파우더가 좀 떨어져 나올 때도 있어요. 손에 맞아요. 약간 묻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물로 씻거나 네. 클렌저를 한 번만 닦아내시면 다 떨어지는 거라. 다 깨끗하게 닦이는 그냥 일반적인 파우더이기 때문에 화이트 파우더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살짝 떨어뜨리셨죠? 네, 이렇게 하고 구긴 효과가 보이실 거고. 네. 자, 여기에다가 아, 잠깐만 우선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여기에다가 아, 한번 해볼까 봐요. 네. 지금 블론디 위에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네. 지금은 조금 저희가 군데군데 안 바르고 좀 전체적으로 해볼게요. 아까는 마블은 좀 디자인틱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전체 다 붙이면 안 이쁘니까 군데군데 조금 조금씩 발랐는데 이번엔 저희가 좀 많이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큐어링 할게요. 많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 하실 때 미경화젤에 붙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해봤어요. 마블 하면서 네. 아, 조금 자연스럽게 붙였으면 좋겠어. 그냥 미경화젤에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얘가 너무 잔잔하게 펄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뿌려 맞아. 얘 눈 내린 것 같은 것 같게 안 되더라고요. 크랩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짜잘짜잘한 파우더가 좀 이렇게 좀 더럽게 묻어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디자인틱한 느낌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디자인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그 호일랩젤이 호일 붙이는 전용 젤이거든요. 그 파워 사실 호일랩젤에 붙이는 게 더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동시에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거를 우선은 여기 안 했으니까 조금 덜 굽인 데다가 너무 많이 많이 하지 마시고 얘는 일부러 제가 좀 많이 한 거고요. 여기 좀 덜 돼 있는 거에다가 한번 붙였다 뗄게요. 지금 보시면 약간 라인 선이 잡히는 듯한 느낌으로 좀 꾸깃꾸깃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대충 손으로 꾹꾹꾹 그냥 눌러줘요. 너무 예쁘게 비비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요. 지금 저거 되게 많이 붙였거든요, 일부러. 그러면 네. 이게 화이트 마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더 많이 구겼으면 네. 여기로 했으면 좀 더 잘 보이겠죠. 그렇죠. 화이트 면이 좀 더 적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파우더 오일이 블랙하고 화이트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화이트로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똑같은 방식입니다. 네. 마블을 그리지 않았고요. 저는 요거를 사용했고요. 네. 살짝 그냥, 칼라 있는 부분에만 살짝 네. 효과만 낼 거라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칠 거예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페인트 크랩 같은 거 쳐놓은 듯한 느낌? 맞아요. 그런 네. 느낌으로만 살짝만. 그러니까는 듬성듬성 호일랩 젤도 듬성듬성 발랐잖아요. 네. 치추데일 선생님이 가타카노로 이쁘다라고 진짜 그러네요. 이쁘다라고 써주셨네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 그 대신 이걸 화이트를 어차피 가리는 거기 때문에 칼라 옆쪽으로 좀 듬성듬성 해주시는 게 더 예뻐요. 네. 그러니까 마블을 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찍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붙이고 찍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하는 테마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풀기 아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블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방식으로 마블하시면 돼요. 브러쉬 1도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이제 쓸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쓸게요. 이제. 네, 이제 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저희는 디테일한 마블을 보여드리려고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라인을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멀티 커버 젤을 사용을 하실 때는 어다 네. 지금 마블 리퀴드를 하신 거나 아니면은 네. 리프 같은 걸 붙이거나 부자재를 붙이시잖아요. 반드시 한번 커버를 해주고 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엣지에서부터 좀 약간 리프팅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 두께감을 어느 정도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고객 손에 하실 때는 반드시 마블 리퀴드라든가 리프 같은 상품을 붙였거나 특히 파우더 호일 같은 걸 붙였을 때는 젤이 아닌 뭔가 이물질이 한마디로 젤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탑젤로만 마감을 하시면 너무 얇게 코팅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엔 하루 이틀은 이쁠 수 있겠지만 좀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으니 꼭 코팅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4번 멀티 커버 젤을 한번 살짝 발랐잖아요. 발랐는데 네. 팁을 떨어뜨렸어요. 다시 한번. 네. 난 진짜 왼쪽 조금만 봐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
그냥 멀티커버 젤까지 바르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예뻐요. 그냥 해도 돼요. 네, 굳이 저는 크랙 안 놔도 여기서 끝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고객님이 티켓팅을 오늘 끝내야 되는 손님이야. 조금 남았어. 네, 좀 남았어. 근데 금액을 좀 받으면 제 티켓팅이 될 것 같은데 금액을 좀 올려야 되는 좀 비싼 아트를 하자. 그러면 이제 크랙 라인까지 그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라인이라고 네. 해도 그냥 브러쉬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정도로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연결해서 그러니까 좀 더 크랙 느낌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게끔 큐어링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큐어링은 안 했죠. 멀티커버 큐어 안 하고요. 지금 642번은 뭐 아시젤의 퍼펙트 라인이라고 해서 제일 유명한 라인 화이트 젤이죠. 이게 제일 유명한데 642번으로 그냥 조금 더 깨진 듯한 느낌으로 대충 한두 개 손 흔들며 덜덜덜 떨면서 한두 개만 더 연결해 주 약간 삼각형 트라이앵글 구도로만 라인을 잡아주시면 내가 뭔가 가는 걸 많은 걸 하지 않아도 크랙 느낌 마블 디자인을 그냥 끝내실 수 있거든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삼각형 트라이앵글 구도가 보통 마블이라든지 손톱 바디에서 그 배열 그 섹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그런 섹션을 딱 잡기 제일 예쁜 구도가 삼각형 구도예요. 반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트라이앵글 구도가 제일 예쁘기 때문에 삼각형 그린다는 느낌으로 아, 살짝 브러쉬 하나 썼네요. 브러쉬 저 요거 하나 썼습니다. 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라인 브러쉬 하나 썼네요. 504S. 네네. 그렇죠. 이렇게 네. 간단하게 하시는데 그래도 퀄리티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한두 줄 조금 더 브러쉬를 써주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입체감 있어 보이는 디자인을 하실 그쵸.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LED 램프에서 지금 저희가 30초 큐어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탑젤을 바를 건데 선생님들 모든 아트의 완성은 탑젤까지 꼭 바르셔야 돼요. 특히나 마블 아트는 왜냐하면 되게 많이 한 것 같다. 뭐를. 우리 브러쉬 한 번밖에 안 썼는데 그냥 줄 한두 개밖에 안 썼는데 되게 많이 한 것 네. 같네요. 자 탑을 바르는 순간 제일 밑에 발랐던 블론디의 골드 박이 이제 더 올라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넣었던 그 마블 리퀴드 아니죠. 먼저 리프. 아 리프도 했었구나. 그러네. 리프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 이 아트의 초점이 그 리프가 유리 아트의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얼음 리프가 실은 한 40%는 차지해요. 얘가 먼저 반짝이는 기분 잡아주기 그리고 이제 때문에. 로맨틱 글로우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파우더 비빈 효과. 파우더 비빈 네. 효과. 아무래도 파우더를 비비고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럼 예쁜데 좀 손이 많이 가. 근데 이런 식으로 로맨틱 글로우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그 작업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한번 큐어링 할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어때요? 탑까지 하니까 디자인이 훨씬 더 많이 살아나죠. 네.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네. 밑에까지 골드 박 느낌부터 아이스 리프 느낌까지 다 한눈에 다 보여지거든요. 네. 사실 마블 리퀴드는 컬러감만 살짝 더 플러스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에 마블 리퀴드 컬러 세트가 없네요. 근데 아. 오늘 사용하시던 컬러만 다시 한번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좀 이따가 마블 리퀴드를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을 네. 네, 좀 평상시보다 좀 저렴하게 사용하는 그것도 꿀팁인가? 쇼핑 꿀팁? 오늘 제... 좀 싸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네. 제가 컬러를 처음부터 조금 보여드릴까 봐요. 네. 이게 이게 핑크 컬러 같은 경우는 핑크는 저희가 이게 마블 리퀴드가 출시한 지가 거의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전체 컬러가 총 21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네. 핑크에서는 네.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4번 핑크 컬러 요거는 4번, 6번, 2번 네. 이런 식으로 아 8번 썼다. 그러니까 컬러는 좀 약간 오케이. 보색 컬러로 좀 주먹 돼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줌이니까 색깔 보기에 좀 어려우신 네. 것 같아서 지금 요 핑크 느낌은 이렇게 네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 네. 2, 4, 6, 8 사용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노란색은 조금 심플해요. 그래서 네. 2번, 8번 네. 지금 재밌어요. 저희가 레시피를 써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냥 캡처 하세요. 자, 이게 잠깐만, 두 번째. 저기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캡처하실 시간만 다시 한번 드리게 컬러 레시피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제일 왼쪽에 있는 핑크 마블 썼던 컬러 지금 요거. 캡처하세요. 요거. 네. 요 컬러가 티맨 브러쉬 때문에 밑에 색이 안 보여요. 네. 2, 4, 6, 8번 요렇게 사용을 했고요. 네. 두 번째가 6, 4번이 빠졌습니다. 2번, 네. 8번. 2번, 8번.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퍼플이 2번, 8번 베이스에 8번 빼고 네. 아, 8번 빼고 캡처 중. 네.
세 번째 컬러가 요겁니다. 요거. 오늘 쓴 거. 네. 오늘 손가락 쓴 잠깐만 밑으로 빼주세요. 네. 오늘 쓴 거. 네. 그 다음에 잠시만요. 캡처 타임. 26, 11, 16번. 요렇게 해서 세 번째 퍼플 컬러 썼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지금 네 번째가 약간 스카이 컬러잖아요. 약간 블루 컬러. 요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오는 봄을 지나서 여름 시즌에 좀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본인이 지금 해놓고 잠깐 레시피가 헷갈리죠. 그렇죠. 이 컬러가 맞나? 그랬는데. 자, 2, 30번. 자, 2번 네. 옐로우 컬러, 3번 하늘색 컬러고요. 네. 10번은 딥블루 컬러예요. 네.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컬러를 쓴 게 블루 컬러였습니다. 네. 캡처하시고요. 2, 30번. 자, 마지막으로 그린 컬러. 그린은 약간 사파이어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되게 이게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이잖아요. 이거 두 가지 컬러는 약간 지금부터 여름까지도 충분히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그린은 좀 약간 여름 그린 같은 느낌. 겨울의 그린 느낌이 아니라 그쵸. 되게 좀 맑고 좀 시원해 보이는 그린 컬러. 이게 마블리퀴드가 이렇게 맑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표현하기엔 되게 좋아요. 네. 약간 뭐지? 딥하지 않, 그러니까 탁하지 않은 느낌. 맑은 느낌. 약간 크리스탈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쵸. 요 컬러가 1번, 2번, 7번. 요거. 네, 요렇게 해서 저희가 랜덤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맑은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시즌 1 쪽에 있는 1번부터 12번 컬러를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13번부터 21번 컬러는 좀 약간 딥한 컬러, 펄 컬러가 좀 많이 있고요. 1번부터 12번까지가 좀 약간 맑고 투명한 느낌의 마블리퀴드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그 마블리퀴드 좀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때 컬러도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한 게 네. 면접 오셨던 분들이 질문을 네. 막 해주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들이 질문을 막 해주시는데 네.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리셔요? 답글 달아주세요. 아. 제가 놓친 질문에 대한 거는 그래야 다음 기회 진행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답을 달아주셔서 자 너무 감사합니다. SNL 네일 선생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네일 카페 선생님이셨나요? 네. 아 컬러 카페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컬러 카페 네. 아니에요? 네일 카페 아니고? 아니요 컬러 카페예요. 그러니까요. 아까 자기가 네일 카페라고 아, 그래요? 했어요. 죄송해요. 네, 컬러 카페 H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블 끝났어요? 우리 선생님 모두 없고 저것도 없고 뭐가 없고 요거는 파우더 오일입니다. 네. 아, 선생님 저희 오늘 신상 중에 쓴 거는 아, 블론디도 블론디 아까 안 본 컬러 몇 개 더 볼까 봐요. 왜요? 아니에요. 그 좀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신상이라고 말하기엔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아 그치 네. 이게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 얼음 리프는 진짜 나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따끈따끈하는데 네. 블런딩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상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런데 그쵸. 신상이라고 해야 되나? 자, 오늘 방송 유튜브 올라가나요? 라고 하시는데 우선 오늘 방송 제 방은 올려드릴 거고요. 유튜브 올리려고 했더니 항상 그 다시 제 렌더링을 4시간이 걸려요. 그걸 해야 고화질로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꼬박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는 드릴 건데 조금 언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왜냐면 어제 일본 방송부터 먼저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 앞쪽 거 두 개는 올라갔어요? 네, 그때 올려야, 아, 하나는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직 하나 더 갔죠? 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려드릴 건데, 조금만 저희가 렌더링을 해서 고화질로 만들어 놓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네온 판타지는 언제 하는지요? 네온 판타지 오늘 보여드리나요? 내일 있죠? 네온 판타지는 내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하나 빠먹었다. 여기 네온 판타지도 넣었었는데. 아, 살짝. 아, 그걸 뺐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를 살짝 눈속임을 좀 더 반짝이는 거 넣고 싶다 그러면 네온 판타지로 살짝 위에 더 넣어주셔도 돼요. 중간에 이런 데 한 번씩 더 넣어주셔도 돼요. 반짝반짝하는 거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반짝반짝하는 거? 네, 반짝반짝하는 거 얼음 리프라고 하는 다시 그 리프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 여기 컬러 차트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가서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커서 알았어요. 빼주세요. 이것도 리프예요. 아, 그거 좀 이따. 네. 요렇게 지금 컬러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요 얼음 리프가 죄송합니다. 재고가 많지 네, 저번에도 얘기했다가 한번 혼날 뻔했는데 있어요. 네, 지금 한 20몇 개 남았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패킹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 네. 예, 저희가 주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출고가 됐어요. 네, 이미 저번에 주문하셨던 분들 한 80몇 개 정도 다 남아서 한 20몇 개 지금 재고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저기 아니세요? 선생님이요? 네.
저, 우리 팀이세요? 우리 혹시 쪽, 누구세요? 혹시 저희 쪽에서 영업 담당해 주시는 분이신가? 모르겠어요. 네, 저 3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33번 같은 경우는 골드 컬러고요. 중간에 보여지는 컬러가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가장 왼쪽에 있는 라인의 팁은 그냥 클리어 위에 클리어. 그냥 미경화질을 붙였어요. 네, 유리 느낌이 확 난다. 네, 그리고 중간 팁. 지금 팁이 3개씩 붙어있잖아요. 중간 라인은 누디 컬러를 발라놓고 붙였고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블랙에 깔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빛이 각도에 따라서 색이 바뀌기 때문에 컬러 믹스매치 하실 때 이렇게 좀 보시라고 저희가 컬러 차트를 좀 해놨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면 위에는 약간 골드 라인, 중간은 퍼플, 맨 마지막은 블루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가 되어 있으니까는 색깔 상황에 맞춰서 약간 조합하셔서 디자인하시면 자개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자개보다 100만 배 반짝이는 효과를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네. 지금 저희가 지금 마블 디자인까지는 다 보여드렸죠? 궁금하신가봐요. 아 그래요? 판타지 차트만 볼까요? 판타지 거기 위쪽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댓글을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댓글. 글라스 파츠 젤이랑 하드 플러스 젤 차이점이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선생님들 요청이 막 올라오시니까 요청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컬러 틴트 컬러 몇 개 사야 되냐고요? 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네. 네온 판타지 보여드리고 나서 네. 답변 다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요 네온 판타지는 저희가 좀 얇게 그냥 클리어한 느낌으로 올린 느낌이에요. 얘가 저희가 이제 이게 가장 최신상 컬러죠. 가장 최신상 컬러거든요. 이거 이제 상품이 나가고 나서 선생님들이 릴스에 되게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아, 그때 너무 예쁘다고 후덜덜 하시대요. 예쁘긴 해요. 손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후덜덜한 컬러라고 하는데 한두 개만 저희가 그냥 네. 발색 보여드릴게요. 요 보시고 보시고 싶은 컬러 두 개만 골라주세요. 네, 계속 문의가 댓글에서 오늘 신상 이거 안 하나요라고 하시는데 요걸 사용한 아트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온 아트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는 지금 잠깐 발색만 보여드리고 네. 네, 내일 다시 한번 요걸로 한 아트를 저희가 내일 준비를 해놨거든요. 42번? 네. 42번 오렌지? 보라도 보고 싶으시대요. 1, 2, 4, 1번. 아, 4, 1번? 네. 4, 1번. 4, 1번. 네. 맞췄어. 4, 1번. 자, 4, 4번. 4, 4번. 아니면 반반 발라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라죠, 그럼? 안 돼요. 왜? 해주세요. 느낌이 덜 나요. 아, 알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거 세로 그라라고 해야 되나요? 반반 그리는 그 그라데이션 있잖아요. 되게 쉬워요.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완전 편한 그라데이션 한 게 되게 편한 컬러 시리즈거든요. 이제 확실하게 컬러 발색은 보여드리니까 저희가 그냥 풀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거 줌인 한 번만 이게 투명이라서 좀 덜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자, 이게 나갔어요. 아 그래요? 그 옆에 제가 갖다 놨어요. 그대로 빼셔서 그 블랙 동그란 거 달려있는 애가 있었는데 여기. 네, 그걸로 바꿔주세요. 자, 요거는 저희가 주민을 좀 땡겨서 글리터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대한 땡긴 건가? 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각도에 따라서 색이 반짝이는 게 좀 약간 틀리게 올라와요. 요거는 네, 이게 단가? 잠깐만. 이게 최대 주민이네. 네, 로맨틱 글로 위에 발랐더니 이쁘던데요. 로맨틱 글로우가요. 파우더 발라볼까? 그럼 위 한번 발라봐 주세요. 엄지네 손에. 네, 손에 뭐가 묻었지만 발라볼게요. 그걸 가리는 효과로. 네. 그냥 이런 느낌인데. 네. 얘는 좀 핑크 컬러가 좀 지금 밑에 손톱 베이스 컬러 자체가 약간 핑크 베이스가 많아서 더 핑크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맨틱 글로우 위에 바르시잖아요. 그럼 파우더 비빈 거 위에다가 바른 듯한 느낌? 그러니까 좀. 로맨틱 글로우 위에 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한 네다섯 개가 보여요. 그 각도에 투명한 따라서. 팁에다 발라서 네. 약간 투명하고 오묘한 빛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 만약에 나는 다른 거 위에다 바른다고 하셔도 밑에 컬러를 보호하면서 펄감을 같이 표현이 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네. 아트를 하기에는 조금 비용을 많이 못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펄컬러로 조금 싸게 해드려야 되는 분들 올여름에 그냥 무조건 얘 바르세요. 그냥 끝납니다. 지금 저희가 네온 판타지를 많이 홍보하지도 않았고 저번 나방 한 번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1차가 다 솔드아웃 됐어요. 지금 맞아요. 네 지금 저희도 재고가 많지 않은데 1차 생산품 완전 끝났고 2차 생산품 지금 다시 들어갔거든요.
난리 난 컬러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최근에 올라온 컬러 중에 가장 빠르게 소진된 컬러가 요거 같아요. 아무래도 좀 네온의 글리터감을 선생님 한국 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풋사과 느낌? 풋사과? 그냥 원래 뭐든지 다 먹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약간 요렇게 보시면 얘가 글리터 컬러는 약간 골드 느낌도 살짝 돌고요. 핑크랑 그린이랑 막 섞여 있어요. 요런 느낌? 네. 직접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미 아실 거예요. 이미 전에 저번 라방 때 너무 많이 구입을 하셔서 저희가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받아보신 분들 릴스에 되게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실은 제가 보면서 되게 감사해서 리포스트도 막 하고 그랬는데 아마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컬러가 네. 너무 예뻐서 저희가 원래는 네오 판타지를 오늘 보여드릴 계획이 아니었는데 계속 얘기가 나와서 네, 여기까지만 살짝 보여드리고 네, 저희, 다음 거를 진행을 하고 저희 다음 거도 진행 못하고 네. 집에 가게 생겼어요. 오늘은 최대한 1시간 반 만에 끝냅시다. 자, 제품 어떻게 사요? 라고 하시는데 저희 아이스 쇼핑몰 쪽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 얼마 안 남았죠? 이거 진짜 정말 재고가 안 남았어요. 마지막 1차 생산품이 완전 끝났어요. 구매하실 분 네. 아마 오늘까지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끝날 거예요. 아마 솔드아웃될 거예요. 네. 오늘 주문이 들어간다고 하면. 네. 지금 제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그 조금 제품 좀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라든가 좀 약간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조금만 네 기다려주세요. 방금 샵에 갔다 왔는데 얼음 리프 없어요. 아 제가 좀 이따 찾아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사용한 상품들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훑으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거는 한번 보여주고 가야겠다. 아 응용 방법이네요. 이거는 그 판타지 위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얼음 리프 올린 거거든요. 네. 예, 요거는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차트. 뭐 금딱지가 막 블링블링한데 네, 밑에 글리터 위에다가 이 느낌 봐요 이게. 자, 줌인 당깁시다. 보이세요? 너무 선생님들 완전 아, 이 정도는 보여드려야 입자 느낌이 어떤지 아실 것 같아서 이게 리프다 보니까 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내가 쪼갤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잘라가지고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그리고 위에 탑 저기 팀장님이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도 선생님들은 안 보여. 차트만 잘 보여주세요. 자 위에 말씀하세요. 끊겼어요. 아, 말 안 할래. 자 보시면 지금 이 리프 같은 경우는 판으로 올라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글리터가 좀 약간 반짝이는 작은 입자들이 밑에 깔려있는 위에다가 리프가 약간 올라가면서 약간 유리네일의 크랩 같은 느낌도 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빛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색이 좀 많이 반사되는 느낌을 많이 보실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얘가 워낙에 얇으니까 그냥 탑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 오버레이. 왜냐하면 위에 뜨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콜러링 같은 거 붙이면 그냥 두껍기만 두꺼워서 위에다 오버레이도 한번 해야 되고 탑젤도 한번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응용하는 것까지 같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제 다음 아트 가죠. 드디어 간다 이제.